미소의 나라 태국. 연중 내내 따뜻한 기온 덕분에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한 곳으로, 이방인에게 호의적인 태도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 등 여행자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가 아주 많은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또한 왕실의 유적이나 복원된 사원들, 그리고 불교에 관심이 있다면 태국은 반드시 가보아야 할 나라 중 하나죠. 그래서일까요? 태국은 실제로 많은 여행자들이 여러 번 다녀가는 나라로 뽑는 곳이기도 합니다. My belly, 괜찮아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태국 사람들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이겠죠. 자연과 순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착한 마음씨,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순수한 땅,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여유로운 사람들. 무엇보다 미소와 몸매가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은 이곳. 오늘은 미소의 나라 태국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지 중 한 곳이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태국의 문화,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해변, 태국 고유의 요리, 그리고 밤문화를 즐기러 매년 이곳을 찾지. 하지만 이것의 진실은 그들 중 상당수가 싱글 남성들이며, 찾아오는 목적은 화끈한 태국 여성을 만나기 위함일 거야. 대부분의 싱글 남들은 태국 여성들과의 즐거운 만남을 꿈꾸며 마음속에는 확고한 자기만의 이상형을 그리고 그들을 찾지만, 대개 미디어나 이미 다녀온 친구들로부터 접한 정보에 의존하여 그들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오기에 실망도 클 수 있지. 우리 모쏠들의 내리 속에 박힌 태국 여성의 이미지는 그녀들은 매우 관대하고 언제나 남자를 기다릴 줄 알며 돈 몇 푼만 손에 있으면 어떠한 여자라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언컨대 이런 정보는 다 개구라야. 태국 여자들은 서구 여성들만큼 독립적인 사람이 많아. 그리고 남자를 받드는 여성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거부하지. 알려진 것과 달리 특히 외국인과 데이트하는 태국 여성들은 끼케야 지갑에 몇 푼 있는 아무 외국인에게나 쉽게 몸을 허락하지 않지. 매춘부들조차도 그들 나름의 자존심이 있으며, 돈 몇 푼으로 여자를 구하는 찌질한 남자들이 오히려 몸을 파는 여자들보다 절박하게 마련인데, 이게 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니겠어? 길에서 나이 든 남자와 어린 태국 여자가 걷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야. 당연히 그들의 관계는 돈으로 맺어진 거지. 이것만 봐도 우리 모쏠이 꼬질꼬질하고 살만 디륵디륵 쪘다면 대부분의 태국녀는 눈길조차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태국 여자들도 한국 여자 못지않게 까칠해서 데이트할 때 남자 입장에서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쯤 눈 감아줄 만큼 태국 여자들은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지. 사설이 길긴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태국 여자와 교제에 관심이 많은 우리 모쏠들을 위해 태국 여자와 데이트할 때 장단점을 살펴보면서 그녀들을 사로잡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 보려 해.
첫 번째로 자유를 들 수 있어. 우리 모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녀에게 허락받을 필요는 없어. 남자들이랑 나가서 게임을 하거나 포커를 쳐도 절대 상관 안 해. 여자랑만 놀지 않으면 만사 오케이야. 두 번째는 섹스인데, 많은 한국 남자들은 결혼한 이후에 섹스 라이프가 사라졌다고 불만을 토로하지. 한국 여성들은 섹스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아마도 태국에는 기꺼이 행복한 섹스를 즐기려는 수많은 여성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 혹은 그녀들은 섹스를 억제하는 것이 비생산적이며 남자들이 밖에서 겉돌 거라 생각하는지도 몰라. 세 번째는 미모야. 태국 여성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름답기로 소문났어. 특히나 귀여운 미소와 이국적인 외모가 그러하지. 그녀들은 자신들을 잘 관리할 줄 알며 나이 들어서도 어려 보이는 듯해. 네 번째는 화해. 가볍게 말다툼을 하거나 접시가 날아다니는 등 심하게 태국 여친이랑 싸워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대부분의 경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잊어버리지. 별것 아닌 거로 하루 동안 소갈이 하는 건 시간 낭비로 여기는 듯해. 싸우고 난 다음에 남녀가 화해하는 건 태국에서는 매우 심플하다고 할 수 있지. 다섯 번째로 여성스러움이야. 태국 여성들은 관대한 편은 아니야. 하지만 집안에서는 모든 대소사의 돌보미 역할을 자처하지. 빨래와 설거지, 요리, 집안 청소 등등. 평소에 그녀들은 매우 여성스럽게 옷을 입고 행동하는데, 그러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외모에 투자하는 것 같아. 여섯 번째는 접근성이야. 길거리에서 태국 여성에게 다가가 미소를 날리면서 그녀에게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해봐. 그 말에 무례하게 답하는 태국 여성은 없어. 혹시 알아? 그녀도 관심을 보일지. 하지만 그녀가 우리 모쏠에게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매우 다정다감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할 거야. 첫 번째는 돈을 밝힌다는 거야. 그녀가 술집에서 일하거나 혹은 일반 회사원이라 해도 돈 앞에서는 다를 게 없어. 사귀게 되니까 끊임없이 돈이랑 선물을 달라고 하네. 두 번째는 가족이야. 태국 여친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녀는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가족들과 상의할 거야. 왜냐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이지. 물론 그녀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거야. 남자친구인 우리 모쏠들은 그 다음 순위로 둘 텐데, 태국인들에게 가족이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야. 세 번째는 신뢰. 어떤 사람들은 모쏠들에게 여자를 절대 믿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태국에서는 이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거야. 태국 여성과 연관되어 패가망신한 외국인들이 주변에 즐비하니 꼭 조심하라고. 네 번째는 질투. 보통의 태국 여성들은 남자들에게 자유를 허용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친 듯이 질투에 눈이 먼 여자들이야. 만약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들키면 상상도 못할 저주와 분노를 퍼붓기에 일체 여자와 관계된 일은 무조건 의심부터 하는 그녀들. 존 바비시라는 외국 녀석은 와이프한테 칼빵을 맞아서 뉴스에 나온 적도 있어 경악을 했는데, 옆에 있던 태국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태국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